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초벌 번역을 뭐 자기네들이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초벌 번역가로다가 이제 데뷔를 시키고 근데 이제 한 달에 25만 원씩 내라. 그거를 제가 몇년 전에도 그 같은 글을 봤거든요. 근데 그몇년 전에 제가 본 글은 뭐냐면 어떤 분이 하소연을 한게 일시불로 900만 원 정도를 부르더래요. 소위 대번개. 소위 대번개라고 하는 데서. 근데 이게 20년 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년 전부터 그 훨씬 전일 수도 있고요. 한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, 그래서 그걸 피해 사례라고 할수 있나? 피해 사례라고 딱히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교육을 해줬잖아요, 일단. 교육을 해줬으니까 자기네들의 소임은 다한 거잖아요. 교육을 시켜준다고 했으니까. 교육만 시켜주면 되잖아요. 교재도 주고, 강의도 듣게 하고. 근데 그게 번역 대비를 할수 있나는 좀 불투명합니다, 그게. 왜냐면 이게 불만의 글이 많아요. 불만의 글이 많은데, 어느 누구 하나, 대번개, 그 사람들을, 방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. 나는 여기에서 진짜 900만 원 내고 3년 동안 해가지고 나 어엿한 번역가가 됐다.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본 적이. 그런데 이걸 사기죄로 할 수도 없잖아요. 서비스를 제공을 했으니까. 애매한 거죠. 일을 안 줬다.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. 왜냐면 실력이 있어야지 그걸 하죠. 예, 대번개. 맞아요. 대번개인데,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게 뭐냐. 초벌 번역가잖아요. 초벌 번역가. 초벌 번역은요, 전제가 뭐냐면 재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. 도자기. 우리가 교과서에서 도자기 굽는 거 배웠는데 초벌 구이하고 이제 나중에 재벌 구이하고 그래서 초벌이 있으면 재벌이 있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초벌이란 말을 쓰지 않죠. 그러니까 번역은 도자기가 아니잖아요. 번역이 도자기인가요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초벌 번역하고 재벌 번역을 해서 비용을 두 배를 거의 1.5배 이상을 쏟아야 되는데, 어리석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? 그렇게 그 정도로 어리석은 기업이 있을까요? 없죠. 잘하는 사람, 한 사람한테 완성도를 높여서 한 큐에 끝나는 게 낫지. 초벌 번역시키고, 재벌 번역시키고, 시간도 많이 걸리고,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죠?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, 초보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, 아직.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, 초벌 번역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. 초벌 번역 자체가 없는데, 업계에서 초벌 번역을 시키는 데가 없는데,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. 예, 이 자리를 빌려서.